예산는 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전통시장에 있는 작은 영화 관 예산 시네마 가 개관 1년 5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13만 명을 돌파했다. 예산 시네마 예산군 제공는 연합뉴스 6일 예산 시네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2일 개관 이후 지난달 말까지 13만 4,914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예산군 전체 인구가 8만 2,523명, 7월 말 기준이니 국민 모두 한 번 넘게 방문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관람객 수는 233명으로 전국 33개 작은 영화관 중 1위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화를 보려면 아산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야 했지만 개관 이후 지역민들이 소소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고 말했다. 예산 시네마는 18억 7천만 원을 들여 건물 면적 500여 2개 관 99석으로 지어졌으며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의 70% 수준인 6,800원이다. jyoung@yenaco.kr 2018년 9월 6일 11시 50분 송고